뭐 하냐? 야, 너 나한테 자꾸 왜 이러는 건데? 씨. 아유, 가지마, 귀찮아 죽겠네. 누구?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. 꽃밭인 날부터 날 수상하게 보더니 매일 선보라고 귀찮게 하잖아. 뭐? 그 아줌마 진짜 웃긴다. 아니, 무슨 남자랑 동거한다고 나는 달고 다른 인생 보듯 그러면서. 아니, 너 보고 서운해보래? 뭐 그런 아줌마가 다 있네, 진짜. 너 그리고 쇼파에서 자지 마. 혼자 사는 집에 여기가? 여름이잖아. 조심 좀 하자, 어? 뭐? 감기? 어우, 짜증나. 나이는 도대체 어디로 처먹은 거야? 왜 저러냐? 여보세요? 무친. 어? 백화점? 어때, 엄마? 아직 오빠는 괜찮다. 근데 감당 안 될까? 에라, 쏜다. 어? 우친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안녕하세요. 야, 지선이 철회시켰어? 아니, 왜? 아니야. 지선, 네가 웬일로 어제랑 같은 옷을 입고 왔냐? 너 외박했지? 네. 부장님 회의하시죠. 싫다니까. 지금 너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? 내가 헛돈 쓰는 거 봤어? 누가 사달래? 엄마, 나 공모 끝날 때까지 좀 놔둔다며. 글 쓰는 거 방해 안 한댔지? 누가 선까지 안 뵌대? 선도 좀 쉬자, 어? 나를 향한 관심 당분간 파업하시라고. 아까워서 그래. 그 이 동네 총각이라는데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. 아, 나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. 아이고, 5분이면 돼. 전 그러면 사진 보이면 되잖아, 엄마. 네가 사진빨이 개판이잖냐?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내가 무슨 노예야? 무슨 시장에 내다 파는 것처럼 가든치장 다 해서 이런 비굴한 꼴로 중매장한테 선을 베야 해? 너 지금 노예로 팔아도 얼마 못 받아, 이거 사. 엄마, 내가 진짜 엄마 묘비에 뭐라고 쓰는지 봐. 뭐라고 쓸 건데? 두고 봐. 보겠지 뭐. 제가 막히나 봐. 아, 그나저나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무섭더라. 왜? 아니, 결혼식도 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는 애들 있는 거 있지. 아, 요즘 그런 애들 많대.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. 많아. 그런 애가 며느리로 올까 봐 걱정이다. 그래, 맞네. 아들한테 걱정되겠다. 제일 걱정이야, 아들. 얼굴 펴. 아니, 마음에 들어? 아니, 이거 사. 얼른 가. 아유, 뭐 신자 시간 늦네. 어때 됐는데. 아유, 차가 막히나 봐. 저기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갔다 와. 여름에도 뜨끈뜨끈한 거 먹었어야 됐는데. 아유, 늦었네요. 아이고, 아유, 아유, 아유. 우리 점심 데이트 했는데 얘가 인사라도 하고 간다고 그러네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큰애. 이쁘네. 에이, 희만 삐죽하지 뭐 이뻐. 근데 김순옥님이 안 보이시네? 작은 출판사예요. 우리 애가 국문과 나왔거든요. 문화대. 공부도 잘했나 보네. 보기에도 딱 지적으로 보인다. 감사합니다. 뭐 같이 마실래? 아니에요. 저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 봐야 돼서. 아유, 마시고 가. 저 두 잔 주세요. 저, 신자 씨, 우리 조카도 혼자인데 한번 선 빌까? 아유, 좋죠. 몇 살이요? 마흔. 걔도 우리 집 골칫덩어리라니까. 걔가 나이는 40이래도 인물 좋고 학벌 좋고 경제력도 있어. 어른 것도 만지 말이야. 이봐요, 여기 물 좀 비웠어요. 잔 좀 채워줘. 남자 40이 어때서. 여자 30 나하고 어디 갔어.
그래서. 뭐? 왜? 엄마, 저 잠깐만. 아이 선배! 선배! 야야야야야 잡지마! 선배! 안 그래! 어? 지하님은 카피 없어? 야! 저 이명희 차장 내려오라 그래! 카피 여기서 저 낙서 찌들 써가지고 그런 거라니 뭐라고요? 뭐! 나 봐! 나! 그래! 잠깐만! 잠깐만! 내가 정말? 선배! 오! 진짜? 오! 자 누나! 아, 왜들 그래 진짜 PT가 낼 모랜데. 너 괜찮다고 난리다 난리. 아무래도 세 건은 성사될 것 같아 얘. 엄마 나 바빠 지금. 아이고 현숙 씨 같이 가요. 아 빨리 와요. 아 더우니까 아니 왜요? 언니 말 편하게 하세요. 아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? 신지용 작가 맞는 거죠? 나쁜 애 아닌 것 같은데요? 아 자기 나중에 나 좀 봐. 아니 그게 아니었다니까요. 저기 이거 사실은요 언니 코멘트가 너무 솔직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. 수정하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. 참고 많이 했어요. 뭐 그새 수정도 하셨어. 지난번 일은 용서해 주세요. 저 꼭 장코믹스랑 일하고 싶어요. 아 너무 좋아요. 엔딩도 너무 슬프다. 언니 덕분이에요. 아 무슨 신 작가님 지난번에 너무 미안했어요. 내가 너무 감정이 제가 무례했죠. 잊어버리지 뭐.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도 나왔는데. 아니 근데 주인공은 운동선수로 바꿨어요? 네 키 184, 22세 다혈질 대학야구 투수요. 내가 아는 선수랑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. 소름이 막 끼치는 거 있죠? 아 그러세요? 잘됐다. 저 그분이랑 인터뷰 좀 하게 해주세요. 좀 더 보충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. 잘됐다. 어머 그래요? 어 그래요? 지금 당장 전화하지 뭐. 당장 만나요 우리. 안돼요. 왜요? 왜요? 아. 여기 뾰루지 나면 그때 만나자. 부장님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카피가 좀 바보 없나. 혜숙 선배가 좋아하는 거예요. 꽤나 폼 좀 잡는 영화들이죠? 김혜숙 선배님이요. G모터스 마케팅 이사. 아는 사이야? 원래 있는 집 자식들은 작은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. 뭐 우리 집은 전통 있는 가문은 아니라서 어렵게 꼽사리 좀 꼈지만. 어쭈. 대충 성향은 알겠고. 마음껏 했다. 그리고 이건 좋아하는 책 리스트, 여행지, 와인 등등. 도움이 되려나? 어제 밤새고 수다 떨면서 알아낸 건데. 밤새? 오, 그래도 제 외박 사유가 궁금은 하셨나 봐요? 수고했단 뜻이야, 자식아. 야, 뭘 이렇게까지 했어? 이 프로젝트에 목숨 것이길래 이리 하면 환심을 좀 살까 해서요. 지선. 왜요? 부담 팍팍 되시죠? 부담 안 가는다, 나.
이것도 그렇고 네가 보낸 문서의 내용도 일 외에는 싹 걷어내고 모른 척할게. 앞으로도 쭉. 섭섭해도 할 수 없다. 그 정도로 섭섭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요. 네 잘못도 있어 이 자식아. 왜 빈틀을 보여? 이 내용만? 어디야? 차에 있어 왜? 그렇지. 누나가 지금 왜 차에 있게? 그럼 회사에서 펑펑 우냐? 쪽팔리게? 그렇지. 뭐가 자꾸 그렇지야? 박선 땡큐. 차 안에서 부장님한테 못다한 욕 막 하고 그랬지. 들리디? 남신경 안 쓰고 음악 볼륨 제 최고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. 맞춰봐. 장난쳐? 누나, 집에서 시집 안 간다고 들먹일 때 뭐해? 드라이브. 어? 가만.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려 그런다? 누나, 포로스터. 우연의 음악 읽었지? 왜 현대인들은 시간만 나면 자동차 속으로 숨어드는가? 그렇지. 그렇지. 하나 더. 월급 모아서 제일 먼저 산 재산 목록이 뭐야? 지구상의 유일한 나만의 공간. 이 한 평의 끝없는 자유지. 누나 나이스. 이준모 죽었어. 이번엔 내가 승리를 거머쥘 차례다. 당신은 눈물 젖은 유부초밥이나 드셔. 짠. 우와, 맛있겠다. 맛있어? 해볼미지. 그런 말 좀 안 쓰면 안 돼? 근데 뭐 이렇게 많어? 평택 것까지 싸왔어. 오늘도 못 들어온다네. 누나도 좀 먹어. 아니야. 만들면서 먹었더니 배불러. 아, 정주야. 우리 작가랑 인터뷰 좀 해주라. 시간 많이 안 뺏을게. 우리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주인공 캐릭터가 너랑 무지 비슷해. 진짜? 어. 누나. 이런 게 운명인 거거든? 여튼 그래서 나도 자신이 좀 생겨. 출판사 일하고 처음으로 흥분되는 거 있지? 이번에 정말 대박내고 말 거야. 정주야, 나한테 에너지 좀 줘봐. 너 오늘 정말 공 잘 던지더라. 감동했어. 나 요즘 컨디션 지대야. 개인 연습 늘린 거랑 어깨 부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는데 내 몸이 달라지는 게 확확 느껴져. 느낌이 정말 좋아. 나 진짜 이거 메이저 가는 삘이야. 딱 그게 왔어. 좋다. 그냥 나까지 그냥 확 뜨거워지네. 근데 이거 진짜 누나가 만든 거야? 응, 맞아. 사온 거 아니야?